오신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유럽 선교사로 사명받은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 사명은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녕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2014년 6월 오늘이 24일입니다. 2015년 7월에는 반드시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럽 선교 공연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도 또한 선교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13장입니다. 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All the towns on the flat hill and the entire realm of Sion king of the Amorites who ruled at Hashbon Moses had defeated him and the Midianite chiefs Abi, Lecham, Jer, Hur, and Lepar princes allied with Sion who lived in that country So, Lam 하면은 활동, 관심, 지식 등의 영역을 말하죠. 또한 왕국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Realm of Sion King 하면은 시온 왕이 아주 커다란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의 왕국을 온 전체를 entire 하게 되면은 모두 전체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chief 여기 주된 계급 직급상 최고 지휘자인 최고 위에 있는 그런 chief는 가장 최고 권위자들 최고 상급자 직급에 있는 최고의 사람들 Elvi, Lechem, Jer, Hur, and Leva 이 모두를 죽였지요 모두 물리쳤습니다. Princess allied with Sion who lived in the country 여기서 그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여기서 군주를 chief를 군주를 했습니다. 곧 미디안족 귀족 에이와 레김과 술과 훌과 레버와 함께 죽였으며 모두 죽인 것입니다. Allied 하면은 동맹한 연합한 동종에 관련된 ally 하면은 동맹국을 말하게 됩니다. Allied 하면은 동맹한 연합한 그런 뜻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In addition to those slain in battle, the Israelites had put to the sword Balaam, son of Beor, who practiced divination. 여기서는 점술가, practiced divination. 이 점술가라든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다른 것을 섬기고 그러니까 반역을 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술가였던 보울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Divination 하면은 점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점술가 Practice divination 하면 점치는 것을 업으로, 기업으로, job으로 work 하는 사람, 일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Divine 하면은 divination 신의 신성한 아주 훌륭한 멋진 그런 뜻입니다. Divine 하게 되면 divination 점술가 practice divination 하면은 점을 업으로 삼는 것이지만은 divine 하면은 신의 신성한 아주 훌륭한 멋진 직감으로 알다 예측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점치는 거를 업으로 삼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언가가 아닌 것이죠. 예언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Divine 하면 아주 신성한 그런 뜻이 되지만은 divination, practice divination 하면은 점치는 것을 job으로 그 work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풀타임 잡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The boundary of the Reubenites was the bank of the Jordan. These towns and their villages were the inheritance of the Reubenites, clan by clan. Boundary 하면은 명사로서 경계, 한계선, 경계선, 분계선을 뜻합니다. National boundaries는 국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IES를 붙이면 boundaries 하면은 복수가 됩니다. 여기서 뱅크. bank라는 뜻이 나오는데 명사로서 for money 하면 은행이지만 또한 명사로서 뚝이나 제방, 뚝처럼 퇴적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the bank가 나오죠. The bank of the Jordan. 그러면은 요단 그 경계선을 경계 서쪽 경계 boundaries. Reubenites was the bank of the Jordan. 요단 강가를 말합니다. 뚝을 그 요단 강가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24절 계속해서 모세가 갓 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This is what Moses had given to the tribe of God, clan by clan. 여기서 clan 하면은 가족을 따라서 갓 자손에게도 기업을 주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 아베 아로엘까지와 The territory of Jezreel, all the towns of Gilead and half the Ammonite country as far as Aroer near Raba. 해서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바 앞에 아로엘까지와 이렇게 그갓 자손에게 준 땅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럽 선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 모두 유럽 5개국 선교할 수 있게 되도록 그곳에 있는 모든 유럽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